1900이랜다. 2019년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주를 매수해라.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시장이 일단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폭탄 들고 나타난 산타가 아닌 악마 트럼프,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죠? 참, 멕시코 국경 봉쇄로다가 예, 예산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된 미 정부가 60억 대 16의 이견 불화치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준금리 인상에 불만을 품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이장인 제롬 파월에 대한 해임 여부를 갖고 말이 많아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백악관이 해명을 했죠. 자, 미국도 선행지수가 7개월째 하락으로 99.72로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등의 거친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화를 했고요. 연말 소비 판매지수 호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서 사상 처음 1000포인트가 폭등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장을 해외 증시를 가보면 네. 네,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2008년에 떨어진 거, 2008년에 리먼 사태에 떨어진 이후로 아마 최대 낙폭이 아닌가. 그죠? 예, 네,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굉장히 무섭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예, 어제, 우리 시장 아침에 보면 1000포인트가 사상 최대로 폭등을 해버렸죠. 자, 재밌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증시 부양책으로다가 1월 1일부터 관세 인하를 700까지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유가 폭락에 대한 이제 수혜주가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유가 폭락에 대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미국의 텍사스 중진료를 원유를 수입을 예,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가 12월 달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텍사스 중진료가 원래 지금 두 번째로 비쌌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져서 지금 42달러인가 오늘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까지 42달러. 그다음에 중동유가 56달러, 거꾸로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원래 양질이라 제일 비쌌었는데 50달러. 이 정도로 그 석유 원유가 굉장히 폭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정유주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정유주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헝가리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또 중국인가요? 공장을 추가로 지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탈죠 환골 탈퇴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성실 공시법인이 예, 이게 이제 가장 차이나 하우란이라든지 해독 파워웨이 지와 이게 고머스 아이고. 그 다음에 레드로버, 수성, 인터블스, 데코에니, 썬텍, 세원, 모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보면 예, 썬텍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썬코아의 모 회사인가요? 역시 뭐 저기가 온다. 뭐 사우디 왕자가 와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온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죠. 기업이 부실하면 100억을 함부로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거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귀에다 들린 얘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큰일 나다. 중국 기업들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차이나 하우란 하나만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차이나 뭘 차라는 거야? 예, 차이 난다니까. 그죠? 차이나 하우란. 아이고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가만 있어봐. 지금 여기가 정지가 안 됐나요? 정지가 됐는데 뭐 이렇게
자동 조회가 중지가 안 됐나 보네요. 어이, 정지가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게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잠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다른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가 좀 불안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이틀 후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계속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차이나 하우라니 지금, 예, 상장 폐지돼서 지금 반대 매매, 아니요, 지금 뭐죠? 정리 매매 기간이죠. 히맥트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깡통났죠, 뭐. 부실기업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제 그죠? 부실기업 만지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런 것좀 만지지 말자. 그죠? 유부를 까먹고 운 좋아서 돈 벌었다고 장난하지 말자. 예? 결국은 다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차트 보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다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지 말자.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요?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선택이 뭐 돈을 버는가요? 사우디 왕자가 매일 어떻게 했다고 뭐, 예? 이랬다가 다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죠? 재무 분석이 돼야 돼요. 돈은 이렇게 못 벌고 다 까먹고 앉아있는데 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거는 되도록 사지 말자. 아, 좋은 거 2천 좋은 거 있죠? 지금 무진장 많은데 구태여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하자. 자, 오늘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제 멋지게 EM 코리아,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이거, 뻥 나갔으니. 참, 일진다이아, 예? 어떻게 이거 다 나가니, 이제. 우리 산업만 오늘 찌끔분 안 올랐네요? 그죠? 나보고 사라는 얘기네? 그죠? 나보고 사라는 얘기네. 너만 조금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여러분이 정석적인 종목으로 매수해서 가면 시장은 언제든 돌아온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료 방송에도 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죠. 지수 차트와 개인 투매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한번 가보시죠. 2010년, 2018년 10월 12일 날, 이날이죠. 이날 반대 매매가 터져가지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신용이 다 털렸습니다. 자, 개파락이 나갔죠. 그죠? 또다시 2018년 10월 30일 날, 이날 반대 매매 나가면서 요 날이 반대 매매, 양봉 낸 날이 반대 매매 나가서 또천 매덕이 날라갔죠. 자, 어제 떨어지면서 제가 이것도 위험하다. 또 위험하다. 오늘 반대 매매 또 엄청 터진다. 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어제 날짜를 보면 26일 날,
왜 이래? 오늘 27일이죠? 매매 종합이 어제 개인이 2,400억, 코스닥이 3,100억을 갖다가 털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기관의 외국인이 팔고 있네. 개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팔아버리고요. 그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팔아버리고, 사야 될 때는 다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실은 끊임없이 개인들이 항복할 때쯤 되면 주가가 폭등해버려요. 팔고 도망갈 때쯤 돼서 폭등한다고. 참 묘하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참, 예,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관하고 외국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보에서도 지고, 자금력에서도 지고요. 그 다음에 뭐에서도 져요? 매매 스킬에서도 집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이겨서 돈을 봅니다. 자,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이 기관하고 외국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기관 외국인이 차트를 그죠? 차트를 여러분보다 못할까요? 그렇다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주식을 못 살까요? 연금에서 돈을 빌려서 달아도 있죠? 돈을 투자해요. 어마어마한 자금 갖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만 예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착각 중에 대착각이죠. 못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딱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무한정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뭘 받아요? 예, 평가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또 평가를 받아서 월급이 정해집니다. 연봉이 정해지죠. 전문가도 연말 되면 예, 사이트마다 상을 주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시간에 투자하면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기관하고 외국인 이기겠다고 차트 보고 뭘 해보고 그죠? 기업은 분석 안 하고 부실 기업 매수해서 깡통나고 또 공부가 안 될수록 하나같이 뭐죠? 집중 투자한대요. 자기는 공부가 안 됐으면서 집중 투자하겠대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예? 아니,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종목이 두 개, 세 개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가래요, 거의.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 큰 손은 들고 가도 여러분은 못 들고 가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벌써 2주 전부터인가요? 우리 산업을 주면서 뭐라 그랬지?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여러분 사셨나요? 우리 산업? 예? 좋은 일 벌어진다. 수소차 주도주로 간다. 자, 매수하셨나요? 매수하신 분 한번 3번 눌러보시죠. 매수하셨나요? 자, 2주 전부터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벌써 수익이 이만큼 났네. 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 벌어진다. 전 종목을 유튜브에서 다 알려줬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몰빵해요. 기업을 뭔지도 모르면서 몰빵하니까 여러분이 깡통나는 거예요. 그죠? 깡통나는 겁니다. 기업을 재무 분석을 한 개도 안 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뭐 대응하다가 그저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다가 깡통납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는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므로 전략을 세워라. 2019년의 주도주는 누굴까?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죠. 아마 있어봐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 그게 뭐예요? 업황이잖아요. 지금 업황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모두가 업황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써보시죠. 어디로 가 있나요? 예? 업종 사이클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자, 예, 황금열매님 수소차. 자, 그럼 수소차를 보유하신 분만 5번. 수소차 종목을 보유했다.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요것뿐이 안 돼요. 그죠? 대본에 우리 유료원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샀어요? 사요? 제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못 산대. 왜 아직도 갈 길이 뭔지를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아, 사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못 산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왜 너무 올랐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차트상으로 가격이 올라가 보이니까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어렵죠. 선도 기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과거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대증 재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게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무료방송에서 하도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 시대를 이끌던 주도주가 몰락하면 주식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예요. 네, 진분홍님도 어서 오세요. 진분홍님 수소차 샀어요? 우리 산업도 사보고 모두 사보라고 그랬는데, 자, 따라서 현재 주도주의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아,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하락세를 보인다면 시장의 국면이 전환된 걸 생각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죠. 에이구, 에이구. 아니, 얘기는 2주 전에 했는데 왜 이제 사요? 에? 아, 2주 전에 했으면 벌써 수익이 최소한 20% 이상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유료방송에 오시든지. 그죠? 자,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참, 그렇게도 얘기를 해줘도 주도주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못 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는 주식이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가야 될 주식은 안 사. 그걸 잘라서라도 사야 된다고 해도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손실 난 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라도 주도주 갈 때 사놓으면 그 손실을 다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죠? 새로운 주도주가 떨어지죠?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주도주가 자리 잡으면 주도주의 주가가 투자자들이 내린 판단 이상으로 상승한다. 내가 요 정도만 가겠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갈 거야.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버블 논란이 일어날 때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주도주를 잡았으면 어떻게 알아? 진단 불가다. 고문 불가가 아니라 진단 불가다. 전문가한테 진단 받을 필요도 없다. 강력하게 보유해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안 해요. 무서워요, 전문가님.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업을 잘못 산 거죠. 주시장의 버블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는 오지 않아요. 버블이 붕괴되고
투자자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엄청나게 팔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시장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래서 고수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자, 주도주가 가는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아직도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수소차, 수소 전기차가 정식 명칭인가요? 예. 부품주와 수소 가스차, 수소 충전소차. 이런 주들이 지금 부품주, 그 다음에 수소 가스주, 충전소 주식. 이렇게 쉽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부품주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산업, 일진 다이아, 그죠? 또 뭐예요? EM코리아, 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충전소에는 EM코리아가 있고 수소가스에는 풍국주정이 있고 가만히 있어봐, 한번 보자. 풍국주정, 못 갔네요. 그 다음에 EM코리아 충전소,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고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어제는 뭐 뉴로스가 올라갔다고요? 그 다음에 뭐 JN, 예, K히터. 자,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다음에 유니크 했죠. 예, 그 다음에 모아텍 다 하나같이요.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주식들이 수많은. 그러면 주도주가 갈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산업이 이제 2주 전부터 수도차 주주주라고 적극 매수해서 사보라고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올랐습니다. 우리 유료원도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아, 들어왔을 때 전부터 내가 계속 사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올라서 못 사겠습니다. 대본에 이릅니다.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오른 걸 아직 몰라서 그러시죠?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일진다이언 너무 올랐어요. 그죠? 일진다이언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내려서 또 사서 또 가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행진할 때는 어떻게 알아? 진단불가, 강력 보유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추세가 갈 때까지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뭐 찌끔 먹고 뭐 5% 먹고 7% 먹고 10% 먹고 자랑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죠? 또 이게 뭐예요? EM코리아.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냥 풍풍풍풍 팍 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로 끝날까요? 주도주가 갈 때는 여타 종목도 다 함께 차차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 사이클이 갈 때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건데, 뭐 증권주 외에는 동반 상승이 안 한다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목들은 다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예외적으로 일어날 때는 분명히 있죠. 그것은 그 기업이 특별히 같은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탁월하게 나갈 때 그 기업만 따로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주도주가 갈 때, 그죠? 인생 이모장님 어서 오세요. 주도주가 갈 때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못 샀네. 그래요? 같이 또 볼까요? 얘는 또 뭐예요? LGU 플러스.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오늘 못 올라갔네요. 자, 얘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겠죠. 안 따라갈까요? 또 따라갑니다. 시장이 저렇게 대폭락이 나온 다음에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기다려보시죠.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언제나 개인들이 다, 어디요?
다 항복할 때쯤 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주도주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무료방송인데 지금 유료방송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패션시장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변하는 겁니다.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 한 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한 중기적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고 강력 상승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어디까지? PBR이 10배 이상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100%만 올라가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2-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주도주라는 거예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이 주도주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자, 주도주의 특징은 이들 주식이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주도주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겁나서 그저 30만원, 50만원 사갖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개인 큰손들이 주도주로 나갈 때 지금 아마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뭐죠? 김정환 씨라든지 또 주식농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전거가 나갈 때 자전거 주도주로 나갈 때 삼천리 자전거를 비중을 많이 늘려서 있는 대로 샀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도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만원, 100만원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비중을 늘려야 돈이 돼. 주도주가 갈 때는 비중을 실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쬐끔 사가지고 겁나서 그러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걸 배팅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지금 주도주로 나가는 종목이 부실 기업을 안 사면 되잖아요. 돈 버는 기업을 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망하게 해줄까요? 여러분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망하는 거지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망하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망하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이 갈비집을 댔는데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비집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시장만 들어오면 돈을 잘 버는지는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모든 걸 차트를 보고서 뭐 해보려고 그래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 깡통 낼까요? 안 냅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여행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시간여행하려고 잔뜩 불고 있어요. 부실 종목 들고 그러다가 깡통 나면 아 깡통 났어. 전문가 원망하게 되고 그죠? 주식 투자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떨어졌다도 올라가고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시죠. 주도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1992년에 그죠? 1992년이 어디예요? 여긴가요? 자, 19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가 온통 뉴스가 뭔 일이 벌어졌죠? 1900 올림픽 오기 전에 87년인가요?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하면서 무슨 일을 벌렸어요? 트로이카 3인방이 갔죠. 누구요? 은행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증권주, 그죠? 또 누구예요? 건설주.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아는 형님도 주식을, 집을 팔아다가, 88올림픽
하기 전에 강남에 있는 88 올림픽 아파트를 사라고 그랬더니 돈이 부족하다고 30 화장실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28평을 그냥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더라고요. 전세로 갔습니다. 그때 28평을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억 됐죠. 그 사고 28평 사갖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예, 이 32평을 사고 전세를 가고 28평 샀다가 나머지 돈을 갖고 주식했다가 깡통이 났습니다. 그때 아주 88년에 아우성 났죠. 주식이 하도 깡통 계좌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주식을 사주고 예, 주식을 사주고 개인 투자자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유상증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주식수가 너무 많이 터져버리니까 유상증자를 그냥 서로 발행하다 보니까 주식이 폭락해버렸죠. 정부에서 주식을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못 올려서 깡통 계좌를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수많은 사람이 깡통났습니다. 1992년 시장 개방 이후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이게 문 벌렸죠? 이게 97년인가요? 네. 시장 개방에서 저포혁명이 일어났고요. 다시 예, 언제 나간 거야? 예. 그 다음에 1997년 외환위기에 재무구조 개선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출주가 주도주로 갔습니다. 온통 수출주가 득세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정부가 들어오자 2000년도에 카드 남발과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로 해서 그때 나간 것이 바로 새롬기술 한컴 SK텔레콤이 예 새롬기술 한컴은 1800%가 엄청나게 날아갔죠. 그죠? 다시 2006년에 펀드 열풍이 정리식 펀드 열풍이 불면서 중국 고성장과 함께 뭘 했어요? 예? 펀드 가입하니라 아우성 쳤죠. 그러면서 또다시 조선 철강 기계 화학이 엄청나게 나갔죠. 그때 간 것이 역시 포스코가 76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또다시 2010년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리먼 사태 2008년 떨어지고 나서 2009년, 2010년에 누가 주도주로 간 거예요? 바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정리식 펀드를 관리해 주겠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랩 어카운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누가 미래에셋 증권이 주식을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2009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차화장 랠리와 4대 천왕과 7공주가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LG화학을 삼성전자를 능가해서 200만원 간다고 떠들었을 때입니다. 1988년에는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은행 트로이카 3인방이 올라갔을 때 시골에서 소 팔고 놀 팔하다가 주식 산다고 애기 엄마들은 등에 애기를 업고 시 객장에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신문이 온통 도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깡통났죠. 다시 그러면 예, 이제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016년엔 경제 호황 진입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템플턴이 2015년 12월에 제가 기업의 쌀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제 방에 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제가 시장이 돌아선다. 12월에 12월 말에 누굴 추천했냐면 원익 IPS를 추천하면서 기업의 쌀을 사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불경기 이후에 호경기로 돌았을 때 반도체가 가는 겁니다. 반도체 장이 연출되면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안 믿어줬죠. 하이닉스가 나갈 때 템플턴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라. 하이닉스 주도주로 간다. 계속 외쳤습니다. 240%가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주도주가 가는 것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00몇 프로 뿐이 못 올라갔지만 2월 달부터 간 것이 그죠? 어떻게 갔어요? 240% 갔습니다. 그죠? 또 삼성전자는 6월 달에 똑같이 거의 나갔는데요. 그죠? 여기서 나갔어도 얼마냐 하면, 그래서 하이닉스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었죠, 다. 149%입니다. 200만 원 딱 가자마자 우리 유리원이 잘라다가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아, 이거 하이닉스 사야 되는구나. 하이닉스 사서 돈을 더 벌었죠.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이닉스 사라. 돈 더 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다 이제 다 증명이 되지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저를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습니다. 자, 또 주도주 간다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17년 2월 달에 또 뭔 일이 벌어졌죠? 자, 한번 보시죠.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 간다. 영원한 테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샀나요? 2017년 2월 달부터 계속한다. 뭐가?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 가서 얼마 갔어요? 수백 프로씩.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고 계신데도 얼마요? 대주전자 재료. 630% 나갔습니다. 630%에서 잘라먹고 나왔어요. 또 샀대요. 주도주 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안 믿어주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아, 맞아. 그때 주도주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은행주가 간다고 그럴 때 제가 2016년 1월 폭락장이 오고 금리 올리면서 2월 15일 날 그 전부터 은행주가 가니까 이제 금리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하고 갭이 벌어지면서 예대마진 차이 때문에 은행주가 간다. 그래서 4대 은행을 사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은행주가 주도주를 갔지요. 무슨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그죠? 지나와서 보니까 다 맞았죠. 제가 이걸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얘기해주냐? 주도주 가는 종목을 집중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도주는 누구예요? 종이 목재 나갈 때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림 PMP. 이제는 떨어졌죠. 얼마 나갔어요? 200몇 프로 나갔잖아요. 얘가. 얼마 나갔어요? 나갈 때. 여기서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유료원들이 주도주 간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주도주 간다. 얼마 나갔어요? 엄청 나갔잖아요. 예? 2018년에 2월 달부터 간 게 얘가 얼마 나갔어요? 100몇 프로, 200몇 프로 엄청 나갔죠. 자, 이제 또다시 주도주 간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실수하죠. 벌써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소차가 간다고 2주 전부터 사라고 사야 됩니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 아이, 너무 갔어요.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대번에 이릅니다. 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전문가님, 나 무서워서 못 사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업의 가치는 평가해보지도 않고 차트로만 본 거 뭘 하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가는 종목에다 집중해서 더 많이 사라.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본다. 아니, 주도주가 뭐 그냥 10%, 20%, 30% 올라가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천기누설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아니, 주도주가 50%, 100%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전기차가 갈 때 얼마에 630% 가고, 자, 그러면 한번 포스코 캠텍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시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오늘도 또 나가네요? 자, 이게 2017년 2월 달부터 간 건데, 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예?
얼마 났는지 한번 보시죠. 504%입니다. 아, 이 100% 올라가서 쫄아가지고 잘라먹고 가지도 못하고 절절절절 메고서 댕강 자르고 이경 났다고 자르고 이렇게 들고 가나요? 못 들고 가죠. 그러니까 큰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서 사라 그러니까 대본에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나 못 사요. 무서워서. 아, 템플턴 전문가 많이 가니까 이걸 사겠네. 왜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더니 여기서 산 거예요. 얼마나 갔어요? 이만큼 또 올라갔죠. 그랬다가 지금 눌렀다 다시 나갔죠. 이게 벌써 얼마의 수익이요? 주도주를 무서워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벌써 119%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자, 이 주도주가 그래서 세계 경제 상승과 2016년 실적 장세 돌입,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섬유, 은행, 증권주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2018년에 가면서 무슨 일이 벌써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새롭게 주도주가 나가는 종목을 사야 되고 물이 왜 반토막 나는지 저도 모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일 가능성보다는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업황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업황은 살아있어요. 자,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제, 그래서 꼭대기 가서 사지 말고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안 사요. 주도주 나간다고 여기서 분명히 은봉에서 추천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안 사요. 여기 올라가서 꼭 사요.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걱정 끌탕을 해요. 여기서 추천할 때 왜 여기서 못 사는 거죠? 충분히 얘들 해주잖아요. 왜 안 사요? 꼭 여기 꼭대기 가서 나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로 나갈 때 여기서부터 이미 가르쳐줬을 때 매수하라 매수하라 할 때는 안 해요. 그리고 한참 올라가고 나면 주도주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수익 났으면 여러분이 이 잘라먹어도 되잖아요. 수익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못해요. 그러면 뭐 주가가 저평가니까 뭐 들고 가보지 뭐. 깡통 나겠냐? 절대 깡통 안 나겠죠? 그죠?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2018년에 이제 말해 왔는데 제가 주도주 간다고 어디요? 우리 산업을 사라. 제가 2주 전부터 우리 산업을 사라. 아, 여기 2주 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아 샀어야 되는데 또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 방에 못 가는 거죠. 아이고 저거 너무 올라서 이제 사봤자 돈 안 돼. 아니 얘가 요만큼 올라가고 끝나겠냐고요. 봤죠? 주도주가 얼마큼 가는 거예요? 여기 보자고요. 한미약품이 주도주로 갈 때 얼마나 갔나 보시죠. 이게 천기누설인데요. 무료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2015년 예 3월 달부터 급등 나갔죠. 얼마 갔어요? 11배가 날라갔습니다. 1100%가 날라갔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이거 뭐, 이거,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그죠? 대량 거래와 고점에서 장대 음봉 터뜨리면서 매도를 나가야 되지. 가나요? 못 가죠. 셀트리온이 대신 주도주로 나갈 때 얘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주도주로 한번 써먹었으니까. 그럴 때 잘 보시죠. 이게 천기누설이니까.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11월 10일까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는 주도주의 두 번째 타자가 실적이 괜찮은 1차 후발주가 유나이트 제약이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죠. 7월 달까지 갔습니다. 못난이 삼성제약이 예, 언제 갔냐? 실적이 부진한 못난이 종목이 5월 달까지 갔습니다. 주도주는 어디까지 가지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절대로 뭘 하지 말라. 진단 불가다.
진단 불가. 종목을 보유했으면 주도주가 시세를 닿을 때까지 강력하게 보유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얼마까지 갈 건지 가치를 평가하면서 여러분은 강력 보유에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웠기 때문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주도주가 이제 발동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야 되는데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삽니다. 40% 올라가면 아유 전문가님 우리 은행이 40% 올라서 나 죽어도 못 사요. 너무 올랐잖아요. 제가 이미 우리 은행을 사줄 때 4대 은행을 사라고 제가 언제요? 8월 2016년 8월 27일 유료원들은 당연히 수익이 여기서 많이 나 있었죠. 아니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 8월 27일 날 아유 이게 좀 올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걸 더 보고 사라고요. 너무 올라서 못 샀습니다. 너무 올라서 못 샀어요. 그 이후로 얼마 나갔나요? 얼마 나갔죠? 공짜로 주면서도 못 사요.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4대 은행을 사라. 이게 지금 몇 프로 나간 건가 한번 보시죠. 예? 얼마 나갔어요? 예, 122% 나갔습니다. 그래갖고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주은행을 팔고 4대은행을 사라. 제주은행은 8월 27일 날이 여긴데요. 죽어도 얘는 못 팝니다. 왜 못 팔죠?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팔아다가 4대은행을 사라. 안 삽니다. 죽어도 버티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 판단 하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섭죠. 또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죠? 또 전기차가 갈 때 영원한 테마로 주도주가 간다.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17년 2월 달에 전 종목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주도주가 갈 때는 동반 상승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 따로 가는 것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도자 에코프로가 언제죠? 제가 처음 사줄 때가 여기입니다. 신용이 많아서 조종하고 갈 거다. 조종하고 나갔습니다. 전기차 업종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계속 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가 얼마 수익 났나? 2월 달입니다. 잘 보세요. 천기누설을 막 해줬으니까 2017년 2월 달에 얼마 나갔나요, 지금? 떨어졌어도 2월 달부터 지금 얼마예요? 예, 216%입니다. 자, 2월 달입니다. 자,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자, 2월 달입니다. 그죠? 또, LNF. 몇월 달이에요? 2월 달입니다. 또 뭐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언제예요? 2월 달입니다.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갔어요? 그럼 지금 끝났나요? 아직이요. 주도주가 갈 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매수해 가야 돈이 되는 거예요. 종목백화점 만들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종목백화점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도주가 갈 때 집중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망할 기업을 사놓고 집중 투자한답시고 부실 종목 사놓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깡통으로 가요.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그러면 주도주로 갈 때 봐봐요. 에코프로가 2월 달에 나갈 때 일진모티를 같이 나가 LNF 같이 나가 포스코 캠텍 같이 나가 이거 유료방송에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무료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를 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석으로 여러분이 가야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가야
주도주가 왜 나가는지 어떻게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디요? 제 40강에 보면 주도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걸 배운 사실이 있어요. 일제특강이 하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공개라는 거예요. 이게 일제특강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투자를 배우는 것이 한 번 배우면 평생인데, 그런데 문제는 배우고 나서도요, 지나고 나면 몇 개월도 안 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나갔는지, 주도주가 갈 때, 자, 한미약품 한번 가시죠. 자, 언제예요? 예, 3월달입니다. 지금 2월달부터 2015년 2월달에 나갔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유나이트 제약이, 예?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갔죠. 또 얘 삼성 제약이 뭐 별볼 일 없는데, 2015년 2월달에 똑같이 같이 나가죠. 아니, 한미약품 나갔는데 니는 왜 따라가냐? 그럼 삼성 제약이 돈을 잘 볼까요? 돈 못 봅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미약품이 가는데 나도 따라간다고? 이게 웃기네, 그죠? 삼성제약. 아니, 정말 웃깁니다, 그죠? 왜 너가 한미약품 가는데 니는 왜 따라가는 거냐? 500%씩 왜 나? 에? 1000%, 1100%가 나갔는데 한미약품은 너는 500%가 왜 나냐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잘 버나요? 아니요. 한미약품의 업종 사이클이 가니까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몽땅 또 그냥 난리가 났죠. 투자자들은요. 돈을 잘 봅니까? 돈 못 봅니다. 별로. 그죠? 돈 별로 못 벌어요. 저는 사라고 안 합니다. 돈도 잘 못 보는 게 맨날 적자투성이니까. 뭐 이러다가 아 이거 한번 뻥 나가는 걸 기다리려고, 그죠?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여기서 또 잔뜩 기다리고 있죠. 이제나 저제나 갈까? 1년, 2년, 3년 떨어지면 이제, 그죠? 전문가 원망 나오고, 에이 저런 주식을 사서, 그죠? 그랬다가 여기서 뻥 나가니까 이제 좀. 근데 뭐요? 가요 안 가요? 그냥 박살나 버리죠. 돈을 못 보니까 박살나는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것도 한참 또 그러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상장 폐지. 나 부실이야. 상장 폐지로 갈래? 알아요? 몰라요? 돈 까먹으면 상장 폐지로 가는 거죠. 잘하면 그나마 살아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해요? 차트만 봤지. 기업을 보지를 않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투자자도 없고요. 전문가도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 주도주가 알 때는 잘나니 못나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셀트리온 상인방에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끌고 가나 가나. 자,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동국제약을 지금까지 사서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에? 자, 오랫동안 동국제약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임원이 자기네 친척들, 동생들, 그죠? 가족들을 전부 주식을 사줘서 28명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가, 예, 조사한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15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2015년에 무료 방송에서 이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뭔 얘기를 해줬나요? 강남의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사느니 25평 개포동 주공아파트 16억 5천인데 이걸 팔아다가 5억 5천은 아니 6억 15억 5천이었었나요? 5억 5천은 팔아다가 분당의 32평으로 이사 가시고 10억을 갖다가 여기다 묻었으면 여기다가 2006년에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강남의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얼마 갈까요? 한 20억 가나요? 20억 안 갈걸요? 지금 재건축 들어갔죠. 그러면 그거 지금 얼마 갈까요? 아, 2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올라서. 그러면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예? 불과. 자, 그러면 또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2006년에 16억 5천이었었나요? 지금 아마 20억 갖다가 좀 떨어지는 거 알고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사서, 그럼 32평을 강남에 안 살고, 재건축 바라보지 않고, 그걸 팔아다가, 어떻게 해요? 5억 5천은 분당에 32평을 사서 살고, 나머지, 그죠? 10매덕은 여기다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 됐을까요? 그랬더니, 무료방송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동국제약을 샀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에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돈만 벌고 있어요. 돈만 벌고 있죠. 시장이 폭락했는데 얘는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 종목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꾸준히 들고 가봐라.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만 빼고. 자, 그러면 그거 사서 지금 여기서 2009년까지 지금만 봐도 2009년에 그냥 사서 묻었습니다. 10억만. 그죠? 10억만 묻고 지금까지 왔다면 시장이 폭락하고 뭐 아우성을 치고 예, 리먼 사태가 오느니 뭐 지금은 뭐 무역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됐니? 얼마요? 455%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얼마요? 45억을 벌었습니다. 45억을 벌었는데 강남에 아직도 재건축한다고 붙들고 있는 음마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그냥 20억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10억에다가 그죠? 여기 40억을 45억을 벌었으니까 자그마치 얼마요? 55억 됐습니다. 아이고 끔찍해. 이런 얘기하면 너나 하세요. 대본에 이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본에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러죠?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요. 못합니다. 이렇게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가요. 그죠? 어떻게 10억이 45억을 봅니까? 그 삼성전자만 돈을 보는 줄 알고 전부 다 삼성전자에 목을 메고 있어요. 삼성전자 팔고 도망가라고 그래도 안 도망가요. 죽어도 그냥 삼성전자 좋다는 거예요. 아이 끝났다. 제발. 다음에 이제 확 떨어져가지고 다 죽을 때 가서 살아. 50대 감자했을 때 이미 액면 분할했을 때 기념으로만 살아 그래도 그냥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때 아 그때 말 들을걸. 그때 말 들을걸. 안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꾸 사요. 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떨어지고 나면 아 그때 말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후회에 막심하죠. 자 그래서 주도주가 나갈 때 날짜를 보라는 거예요. 뭔 종목이나. 여러분 주도주가 지금 누가 나가야 돼요? 그럼 끝났나요? 이제 시작하는데. 정부가 1년에 얼마씩 투자해요? 5,100억씩. 몇 년간? 5년간. 야 기업들 난리 나겠다. 정부가 충전소로 몇 개를 지어요? 2020년까지 220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말하는 업황 사이클이고 펀더멘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도주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도주를 사라고. 그래서 주도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일 여기저기 그냥 무료방송 쫓아다니다가 종 치는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이제서도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도 어우 가만히 있어봐. 일진다이야. 또 우리산업. 아예 그냥 사서 꾸준히 사서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사서 묻어라. 묻고 가라. 여러분 부자 된다.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묻고 가라. 신신당부에서 수익 내도록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줘도 그렇게 못하죠. 깎아주기만 해. 고코파님, 우동우님, 수익수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주도주는 그래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도주 다 봤죠? 그죠? 그 공부가 유료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유료 방송에서 공부하시고요. 주도주가 갈 때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매일 있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나고, 그죠? 그런 종목 매수하는 거예요. 주도주는 여러분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바닥에서부터 주도주 가는 거를 아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종목을 집중 매수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도주 사람은 안 사요. 그리고 가서 어딘가 사요. 차트가 급등 나간다, 급등주 나간다고 급등주 먹다가 그죠? 깡통 내고 수두룩합니다. 오늘도 지금 정리되는 이게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종목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또 골치 아프죠. 레드로바, 인터플스, 데코애니, 썬텍, 에스마크, 모다, 세원, 차이나 하우라는 이제 가버렸고요. 그죠? GY 커머스, 예. 해덕 파워웨이. 하나만 더 볼까요? 해덕 파워웨이. 정지. 나 정지야. 이런 거 사가지고 상한 까먹겠다고 이거 갖다 붙들고 있다가 그냥 깡통으로 가는 거죠. 너 돈 좀 보냐? 돈 못 벌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하나도 못 벌잖아요. 그죠? 아, 돈도 못 버는데 굳이 가서 그냥 이자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성실 공신. 아직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로 들어야 되겠죠? 자, 같이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매일 그저 무료 추천주나 그냥 턱턱 깨고 그것만 찾아댕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조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알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배우고 나서도 지나가면 또 다 까먹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식하다 그 말 들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